또. 제가 아주 애정하는 미나리 패드. 긴급 진정이 필요할 때 엄청 추천드리는 패드예요. 이게 토너만 했는데도 이렇게 반짝반짝 비치나. 유하. 유하? 소하야. 안녕. 어, 아정아, 너 이쁘게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는 그 서핑을 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빠지에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왔어. 거제도 빠지 가는데, 거제 빠지는 처음이고, 아정이는 또 빠지가 처음이고, 저는 빠지를 한 두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제 와가지고 빠지에 가고 있어요. 아, 여기는 약간 좀 펜션 있고 이런 데구나. 아, 가평같이 생겼다. 어, 저거 뭐야? 새야? 어. 새라고? 어. 새내기. 새가 왜 데려 중대로 맞춰 서 있는데? 아, 아, 아니, 아니야. 아, 나 전 알라는 거. 어, 이게 아, 뭐야? S구나. 아쿠아 슈즈? 우와, 아쿠아 슈즈도 따로 주네. 어, 나, 우와, 신기하다. 이것도 아쿠아 슈즈 아니야? 그치.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가평 그거 빠지방 가봤단 말이야? 근데 가평은 완전 강물에서 하거든? 똥물에서? 근데 여기 바다야. 너무 신기하다. 어, 여긴 바다여가지고 너무 신기한데? 여긴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외여가지고 마스크 안 써도 돼서 좋은 것 같아. 재밌다. 벌써 재밌다. 이제 탈의실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아, 여기 짐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 모자 빼고 신발 빼고. 진짜 웃긴데? 그러네. 근데 이게 안전하니까 이걸 주는 거 아닐까? 양말인데 그냥? 야, 이거 봐봐. 아니, 이거 너무 웃긴데? 이거 양말인데 그냥? 와, 손이 너무 까매. 오, 이거 가 하나당 한 번? 쪼는데? 우와, 멋있다. 어머. 와, 핫보인데? 야, 헛개 몸 진짜 좋다, 근데. 그러니까. 봄아. 아, 안 돼. 이렇게 치지 말해줘. 아니, 범이도 장극이 조금 보여. 아, 개웃기네. 아, 근데 살 개타겠는데, 헛기는? 자기야, 선크림 많이 발라. 선크림 발라. 바르고 있는 거야? 살 발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하얀 애들은 금방 있다니까. 맞지? 언제든 돌아오니까. 네, 저희 여러분과 자유롭게 이용하시는데 밖으로 절대 나가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는 뭐 억지로 올라오시면 밑에 불껍질이면 살이 다 찢어지거나 찢어지거든요. 살이 찢어지거나 찢겨 나가니까 곳곳에 사다리 꼭 이용해 주시고요. 흡연치사 절대 안 되시고 흡연 같은 경우. 아, 바로 들어가면. 나 미끄럼틀 안 타. 나 밀지 마. 안 밀어, 안 밀어. 와, 저런 거 하지 마. 아, 나 위험하다. 아, 진짜 밀지 마. 진짜 다쳐, 위험해.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알았다, 안 해. 아, 이거 뛰어서 한번 가볼까? 석기, 와다다다 뛰어서 저쪽으로 가봐봐. 아, 이거 차 안 되더라도 해볼까? 해봐봐. 어차피 물에 빠져야 될 거. 야, 저기서 똑같잖아. 저기 돌아가는 거 있다. 아니, 이 발걸음씨. 와. 근데 나 개 무서워.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판판한. 그러니까. 오. 어, 저거 봐봐. 어? 역시 물을 좋아하는. 야,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아, 저기 개우기 아까. 아, 저기야!
아니 쟤 왜 이렇게 좋아하지? 로키 같은데? 어 깜짝이야. 와 나 진짜 못 가겠다. 어떡해. 야 너무 무서워. 우리 뭐 하는 거야? 냅둬. 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하지마 아무것도 안 했지. 아 이거 나 어릴 때 아, 힘들다. 우리들. 너무 숨막히지 않아? 어, 맞아. 미끄럼틀로 가자. 고마워, 내 각도. 이렇게 해야지. 난 안 나오는 거? 응, 니 잘려도 돼. 나만 잘 나오면 돼. 어땠어? 여기 까졌어. 밤 못할까? 아, 이것보다 무서워? 당연히 안 무섭지. 근데 얼굴에 빠지잖아, 우리. 빠지긴 빠지지. 타볼래? 너 혼자 가볼래? 아, 네. 둘이 타볼래? 난 타세. 자기 근데 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블러셔야. 블러셔야. 아, 못할까? 지금 빨개. 눈에 너무 이렇게 까서 그래. 아정이가 술 취하는 것 같대. 와, 진짜 힘들다. 우리 너무 몰골이야. 봐봐. 입술이 너무 터. 와, 너무 힘든데. 하나 더 탄대요. 아니 아까 디스코 저거 보트 타는데 성범이가 엉덩이로 여기를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씨. 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저는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뜨리려고 하는데 빨리 끝나고 라면 먹고 싶다. 진짜 잘 논다. 아정이가 용기를 얻어서 지금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고 있어. 와 개 무섭겠다. 아정아 왜 안 와? 내일 내려갈 것 같아. 내일? 뭔 소리야? 아 미끄럼틀에서. 아 뭐야? 얘는 또 뭐해? 와 너 배에서 사는 사람 같아. 왜 웃어? 웃기지. 아저씨. 석기가 들지. 안 돼. 그러면 무서워. 미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절대로. 또 올라간다. 어떻게 해? 별거 아니야 진짜. 아니 물 들어 얼굴에 물 들어가잖아. 에? 이렇게 코 이렇게 막 들어간다. 그걸 못해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100 years later. 석기 내려오는 거 한번 봐봐. 아, 개 웃겨. 우와. 이거 한번 타자. 아, 진짜 웃겨. 지쳤다. 발걸음. 어, 이거 한 번 더 타고 싶은데. 맞지? 자기야. 범이 빠질 것 같은데. 응, 근데 빠뜨릴 것 같아. 석기한테 지잖아. 그렇지 않을까? 어, 저 당연히 지죠. 진짜 안 빠지고 싶다고. 제발. 아 진짜 안 빠져. 진짜로 안 빠져. 얘 레슬링 선수예요. 네 레슬링 현역이에요. 어, 안 빠졌네. 토끼야!
오. 터키 또 힘든 쪽이야. 쟤는 맨날 힘들어. 와. 와. 두 명 빠졌어. 직원분들 태워주셔갖고 둘이 콕 살았겠어. 누가 빠졌어? 석기? 그런 것 같은데. 어, 구명조끼 찬해를 보면 되네. 구명조끼 찬해가 성범이랑 석기니까. 성범이는 안 빠졌다. 물놀이 끝나고 원양불고기 먹으러 왔어요. 냠냠 맛있어? 역시 고기 잘 굽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편해. 성범이는 고기 못 굽거든. 맨날 내가 굽잖아. 근데 헛기 진짜 잘 구워. 여기 중간으로. 감사합니다. 진실, 이거 진실의 미간이다. 찌개도 대충 안 나오네. 진짜 맛있다. 양념찌개가 아니야. 나 사이다랑 사귀라고? 우렁차게 저기요. 저기요. 고깃밥 나도 4개, 나도 네 개 더 주세요. 진짜 잘 먹는다. 근데 배고플만 한 게 너무 차가워가지고. 사장님 저희 생갈비살 하나만 주세요. 다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 먼저 열어줬어. 왜? 먹어. 나를 데려줄까? 응, 넌 데려 못하잖아. 내가 너 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말래. 다시 앉는다? 하나, 둘, 셋.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다쳐. 범이랑 한 컷. 박성범 얼굴. 박성범 얼굴 너무 작아. 야, 근데 오늘 너무 행복한데? 컵라면이랑 계란이랑 아까 전에 엄청 친절한 분이 목욕탕에서 저희의 샴푸를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자랑 뽀로로 음료수 갖다 드렸는데 갑자기 요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여기 너무 정감 있다, 맞지? 응. 범아, 너 진짜 잘생기게 나와. 여기 보지 말고 옆에 봐봐. 진짜 멋있게 나온다. 아, 짜증나. 누가 이렇게 보면 어떡해. 재미있지. 어, 안 깨진다. 진짜. 아니, 이렇게 자꾸 깨면. 아니, 이렇게 자꾸 깨도 안 깨져. 귀엽잖아. 근데 왜 내가 깨고 인정을 안 해? 아니야, 못 깨서 인정하지. 맞지? 니 이렇게 깨봐, 이렇게도 못 깨잖아. 어떻게 깨야 되는데, 말해봐. 안 깨졌어. 안 깨졌어, 나도 못 깨졌어. 완전 변태인 거 같아.
야 진짜 안 깨진다. 니 진짜 안 깨져. 어. 역시 돌 섞기. 근데 그만 깨져 깨니까 자꾸 먹어야 돼. 내가 원래 계란 안 좋아한다. 세 개 먹었다 벌써. 금방 와니까 이게 내다. 와 진짜 까맣다. 저희는 계속 찜질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없어져가지고 곧 집에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씻고 왔고 기초를 해줄 건데 오늘은 평소에 하던 루틴 그대로 해줄 거예요. 제가 자다가 찜질방에서 나와가지고 또 타코야키를 먹고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땡땡 부어있는데 보면은 피부가 지금 이렇게 막 약간 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바닷가에서 논 게 2년 만이다 보니까 바닷가 물을 딱 맞으니까 진짜 막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더라고요. 피부도 그렇고 그냥 온몸이 다 건조해지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제가 또 워낙에 피부가 진정을 해줘야 되는 피부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기초를 해줄 건데 이게 아마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이만큼 또 진정이 잘 되는 루틴이 없거든요. 물리적인 자극도 많이 받은 상태여가지고 제가 아주 애정하는 미나리 패드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클리어 패드 먼저 닥토를 해주고 제가 요 닥토 웃긴 거 하나 말했나요? 범이가 원래 제가 추천하는 이런 패드류를 아예 안 썼거든요? 약간 좀 올인원만 쓰는 타입이었는데 제가 요 미나리 패드를 한번 추천해주고 나서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근 패드는 약간 좀 수분감이 많아서 찝찝한 느낌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수분감을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미나리 패드는 수분감이 없지 않은데 정말 막 좀 산뜻한 느낌이어서 이게 각질 정돈을 해주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넓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 모든 면을 써줘요. 이렇게 피부를 결대로 닦아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따가 당근 패드로 톤업팩을 해줄 거예요. 아 여기 너무 아파. 바닷물이 너무 깨끗하진 않았어요. 이게 진짜 이 미나리 패드가 특히 이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목까지 좀 엄청 시원하거든요. 산뜻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당근 패드는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요거는 반으로 갈라서 또 얹어줄 거거든요. 요걸로 톤업팩을 해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뭔가 진정해야 될 때도 너무 좋은데 머리 말릴 때 얼굴이 또 건조해지잖아요. 그럴 때 약간 요렇게 당근 패드도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코 부분 수분감이 필요한 이 부분에다가 제가 턱 부분에는 또 지금 많이 피부가 아주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미나리 패드도 이렇게 반 갈리거든요. 이렇게 갈라가지고 얘는 좋은 게 당근 패드는 촉하고 찢어지는 느낌인데 얘는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려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좁은 부위 여기가 약간 조금 이렇게 아프게 물리적인 자극을 받은 상태라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워낙에 압도적인 인기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이 미나리 패드 요거는 피부가 거칠고 피지량이 되게 과하고 많고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런 피부를 좀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말끔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패드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당근 패드처럼 뭔가 톤업팩으로 주로 사용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닦아내어주는 닥토로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게 당근 패드보다는 수분감이 덜한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분감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당근 패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미나리 패드를 써보시고 이게 에센스 양이 너무 적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근 패드가 워낙에 좀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이거는 약간 좀 이런 수분 진정 컨셉을 좀 잡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미나리 패드를 제가 같이 좀 공동 개발을 할 때 수분 진정보다는 수분감도 당연히 빠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각질 케어나 피부 정돈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작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당근 패드는 보시면 이렇게 패드 하나를 짜도 진짜 이렇게 수분 폭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워낙에 수분 폭탄이에요 진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나리 패드 이거는 수분감이 없지 않거든요 전혀. 이 정도 나와요. 한
한마디로 약간 미나리 패드는 요즘처럼 좀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무래도 피지 분비량이 늘잖아요. 그럴 때 좀 피부 메이크업도 되게 뜨고 또 피부가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되게 예민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긴급 진정이 필요할 때 엄청 추천드리는 패드예요. 또 미나리 패드는 제가 또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애정이 그만큼 더 몇 배로 듬뿍 담겨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제가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판정을 받아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성 피부도 안심하고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실제로 임상 결과로도 확인이 됐고 일단은 제 피부에 제가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되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워낙에 또 피부가 개복치 피부이기도 하고 좀 진정이 필요한 피부이기 때문에 너무 그만큼의 애정을 쏟고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를 가진 그런 패드예요. 그리고 또 TMI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아까 제가 성범이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를 로션이랑 다 바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이 푸석푸석한 게 괜찮아질지 모르는 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추천드려보세요. 남성분들은 한 일주일만 사용해도 피부가 바로 달라지는 게 보일 거거든요. 각질 정돈에 좀 최적화된 그런 패드입니다. 그리고 당근 패드는 반으로 이렇게 가르는 짤 요거 요렇게 요거 많이 보셨죠? 그니까 요 당근 패드는 진짜 수분 진정의 키워드에 맞게 진짜 그만큼의 역할을 100%를 다 충족시키는 템이에요. 이 패드 자체가 엄청 도톰하고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수분 진정 팩토라고 불러요. 미나리 패드랑 좀 비슷한 듯 다른 게 당근 패드는 수분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진정이 필요한 피부에 딱 얹어줬을 때 수분이랑 진정을 그렇게 같이 공급해주는 그런 패드고 요거는 닥터로도 너무 좋지만 수분감이 워낙에 좀 압도적인 패드이기 때문에 또 이게 패드 자체가 엄청 되게 도톰하면서 부드럽고 약간 좀 솜이불 덮은 듯한 그런 패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닥터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얹어줘가지고 토너팩으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친구들한테도. 이게 워낙에 도톰하기 때문에 수분감도 너무 충분하고 반으로 갈라도 진짜 정말 이 수분감이 그대로 그걸 머금고 있거든요. 오히려 반으로 가르면 이게 더 피부에 잘 붙고 수분 공급이 잘 돼가지고 이 제품을 안 아깝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드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한눈에 어떤 게 어떤 패드인지 딱 보이시죠? 이게 당근 패드고 요게 미나리 패드거든요. 그래서 당근 패드는 보시면은 요렇게 좀 널찍널찍한 좀 이렇게 좀 구멍 숭숭 뚫린 요런 면으로 되어 있고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이게 솜이불 패드라는 말이 딱 맞게 좀 정말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의 패드예요. 그리고 요 미나리 패드는 보시면 약간의 좀 엠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 면은 일자 그냥 윗문인데 한쪽 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 와플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피부 정돈을 했을 때 각질 케어가 굉장히 잘 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 찍혀있는 이 검은 점들 보이세요? 이게 목화씨가 그대로 들어간 패드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원했던 게 패드를 테스트하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좀 이런 비건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내 피부에 썼을 때도 되게 좀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미나리 패드는 이렇게 닥터로 추천을 드리고 당근 패드는 좀 이런 식으로 토너 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당근 팩은 메이크업 전에도 좀 수분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얹어놔주면 메이크업이 진짜 찰떡같이 잘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토너만 했는데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되게 많이 깔아앉은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여지는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이 정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토너팩을 해줬으니까 제가 또 진정이 필요할 때 항상 쓰는 스킨푸드 판토테닉 워터파슬리 사일런스 에센스 이렇게 크림 제형의 에센스 타입이에요. 남자분들한테 요 두 가지 라인을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그냥 좀 번거로운 것도 되게 싫어하고 피부관리를 하고는 싶은데 막상 여러 단계를 바르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 크림 타입의 에센스가 정말 요물이에요. 봄이나 뭐 요럴 때는 요거 하나만 발라
발라도 너무 충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갖고 이게 크림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묽은 제형보다는 수분감이 더 많은 느낌이에요. 미나리 에센스를 왜 크림 타입으로 했는지 요거를 또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여드름성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좀 알코올 향도 많이 나고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가벼운 제형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여드름 제품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았던 게 항상 저는 여드름 제품을 쓰면은 피부가 더 푸석푸석해지고 항상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푸드에서 개발한 게 요 파슬리 에센스. 이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분감을 좀 넣고 싶어서 이런 제형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 번만 써봐도 이 촉촉한 게 딱 느껴지고 왜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한 번에 납득이 가는 그런 에센스예요. 이거는 미나리 패드를 써보기 전에 제가 요거랑 파우더랑 써보고 반해가지고 이 패드를 개발하게 된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이건 한 4병 정도는 거뜬하게 비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구호 크림 이거를 발라주면 이것도 제가 웰라쥬 크림도 정말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스킨케어 루틴을 다 뻔히 아마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웰라쥬 크림은 제가 매번 말하지만 진짜 다른 시카 크림이랑 다르게 정말 순도 95%의 시카가 들어간 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정제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불순물을 걸러낸 정말 깨끗한 원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쓰면은 되게 연고 같은 제형인데 연고 제형은 조금 좀 유분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유분감이 정말 없고 이제 수분감으로만 채워진 듯한 느낌. 그리고 이거는 진정시키는 목적의 크림이긴 한데 메이크업 전에 좀 피부에 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바디에다가 발라도 진짜 수분감이 이거 대용량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브랜디드가 아닌데 제가 찐템을 또 소개하다 보니까 브랜디드급으로 또 이렇게 찍게 되네요. 이거는 제가 또 한창 생리기간에 애용해주는 워터파슬리 스매싱 파우더. 이게 원래는 이 실리콘 팁이 내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실리콘 팁으로 사용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원래 쓰라고 나온 거라서. 근데 저는 좀 많이 써가지고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봉으로 그냥 한 번에 쿡 찔러서 가져와 줍니다. 이게 또 팁이 있다면 절대 흔들면 안 되고 여러분 파우더 층이랑 요 에센스 층이랑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한 번에 쑥 넣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개발 중인 속눈썹 영양제 요거까지 해주면 루틴 끝이에요. 시중에 나와있는 용기들을 만족을 못해서 만든 저만의 용기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바를 수 있어요. 찝찝함 없이 이렇게 해주면 끝.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영상 끝내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드디어 스킨푸드 모델이 된 이후에 올리브영 매대에 처음으로 제 얼굴이 걸리는데 작지만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얼굴이 걸리거든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쭉 걸려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또 구상을 같이 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아마 몇 번 올렸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참여를 이미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어떻게 참여하냐? 올리브영에 가셔서 이제 매대에서 제 얼굴을 찾으세요. 그리고 제 얼굴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스킨푸드와 저를 계정을 태그를 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되거든요. 그렇게 참여해주시면 스킨푸드 측에서 총 30분에게 미나리 에센스 본품과 패드 5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해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올리브영에 또 워낙 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셔가지고 살 게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생각나신 김에 그냥 참여만 하면 되니까 참여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